상담봉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연습하셔야겠네요. 자, 저희 상동반에 반가운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 디제이샤프트의 이모가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댓글을 다셨어요. 아,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실전 서양 검사가 말하는 셀프 디펜스, 그 중에서도 상담봉을 쓰는 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흔히 스파링을 하게 되면은 손을 이렇게 딱 맞아요. 아,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이렇게 누가 싸우겠냐고. 베스트워라고. 그런데 보면 마체테로 크게 내쳤는데 손이 움직이더라고. 덜렁덜렁 거리는데 막 다 나가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은 의미가 없다 이거. 아, 진짜. 스파링 하면서 아쉬웠던 게 톡 끝. 끝. 맞아. 다시 리셋. 리셋. 아, 이거 하고. 스파링 하는 건 재밌어요. 재밌는데. 재밌죠. 재미로 하는 건 재미로 하는 거에서 끝인 거고. 멍들 정도로 해야지 진짜가 되더라고요. 오늘 사실 그 삼단봉. 삼단봉 리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삼단봉 수를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메일도 보내보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삼단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칼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거리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건데 그냥 이러고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때리면 엄지를 때리는 거거든요. 아, 엄지를 이렇게 때리면은 어차피 못 잡아요. 찔러도 엄지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어차피 밀면 겨울이면은 아마 못 들어올 거고 여름이어도 그냥 살짝 팀만 하고 칼이 밀릴 거예요. 엄지가 망가지면 엄지가 망가지면 칼을 받으면 칼이 어떻게 나가요? 지금 코고 때문에 안 넘어가는데 좀 떨어져요. 받고 있어도 안 밀려? 그럼 한 번 더 때리세요. 아, 그게 살짝 닿았거든? 응. 무서워. 이게 좋은 점이 또 뭐냐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집어넣어서 제가 했어요. 무서워. 삼단봉을 마지막 가잖아요. 소도 엑스텐 삼단봉보다 조금 짧고 그냥 일반 삼단봉보다 조금 긴 그 중간 위치입니다. 네, 그러네요. 과연 엄지의 위력이 어떨지. 코등이가 있어야 될 부위에 맞아. 아, 실제로 맞으면은 칼을 좀 놓칠 것 같은. 오, 소리. 그냥 막 우선 멀리서부터 한 번 쳤다가. 무조건 여기 노리면 되겠네요. 한번 바꿔서 해봐도 될까요? 엄지 때리기. 어, fuck. 아, 욕을 하시는 느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칼 내리겠잖아. 오면.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기가 이게 되게 좋은 거야. 거리 벌리기도 쉬워. 생각보다. 저도 처음 맞아보거든요. 와, 죽도로도 이 정도인데 호환차고. 아, 저거면은 진짜 할 필요가. 칼을 앞에 두는 사람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찌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소리. 다리. 이 다리 있죠. 다리 굽히는 소리. 아, 오금을 노리는 거예요. 오금. 특히네 이거. 네. 그냥 이러고 있다가 들어오면은 칼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나가면서 그냥 치는 거야. 오면 쫓아올 거 아니야. 계속. 언젠간 떨어지겠다. 되게 매맞는 느낌이야. 이렇게 못 쫓아가요. 한 번 좀 더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 그냥 뒤로 키면 돼요. 오! 너 세? 아니 오히려 죽도니까 이게 들어왔다. 쪼만해 이제 살았다. 오! 오! 상상봉을 맞으면 죽겠다. 지금 처음 맞아보신 것 같아요. 네. 보통 보호 끼고 하니까.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잘 먹힐 것 같아요. 왜? 삼단봉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연습하셔야겠네요. 네.
스파링 한 수백 번 해보고 진짜 좋은 것만 추린 거 알아서 쪽집게 선생님 네, 잘 먹히는 것만 이렇게 삼단봉 저희가 이제 광고도 하고 네. 리뷰도 많이 했지만 삼단봉 유튜버죠? 그쵸? 최고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거 멋있는 거 막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진짜 쓸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쵸. 제가 솔직히 뭐 그렇게 고수나 아니면 인스트럭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1kg짜리 검을 제가 봤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이 많은 실전 경험을 토대로 셀프 디펜스 기술까지. 뭐 불만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 진짜 오면은 그냥 싸우자 이게 아니라 저랑 막 토론도 해보다가 아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 서로 연구하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그로 네. 댓글을 남기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갑니다. 네.